오랜만에 나오는 맵이죠. 델타 4분면. 시작! 경기 시작했습니다. 맵은 델타 4분면. 오늘 제가 좀 예민한 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좀 정신은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아직까지 민감해서. 혹시라도, 오, 또 222! 에, 안 틀어. 나중에 듣자. 나중에 듭시다. 어제 료에이님, 내일까지 만약에 아무 말도 없다. 아무런 내일까지 그, 저한테, 별 말이 없으면은, 본보기로 차단합니다. 요에이 아이디는 본보기로 차단을 하고, 그분이 쓰셨던 아프리카 아이디 알아내가지고, 일단 아프리카 아이디부터 알아내고, 그 아프리카 아이디 블랙리스트 띄우고, 요에이 아이디는 배틀넷에서는 차단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한번 걸리면은 내가 톡톡히 보여주겠다고. 세컨이었죠. 거의 세컨이었죠. 한 80-90%는 장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컨이었어요, 어저께. 티가 좀 많이 났어요. 그렇죠. APM이 거의 200. APM이 거의 200 가까이 가가지고. 어? 오랜만에 APM 볼까? 아, 정배우 메카님은 아까부터 APM을 안 봤는데, 인간적이네, APM이. 야, 근데 갑자기 인간적이지 못한 비인륜적인 APM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래 이 사람 갑자기. 갑자기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니까 또 APM이 떨어지는데? 왜 이래? APM이 막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님들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도발적인 멘트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한 너로 정했다님, 그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게 귀맵은 확실한 간이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지 마시고는, 저것도 욕은 욕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이 씨발이라든지 이런 것만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저것도 다른 사람을 충분히 욕하는 거가 될 수 있는데 저렇게 하다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지적은 해주시되 격하게 지적은 하지 마세요. 그럼 결국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가능하시면, 예, 이거 그렇게 탓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너로 정했다님 탓하는 건 아닌데 다른 분들도 그냥 모시고 혹시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저렇게 하면은 싸우게 돼 있어요.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오랜만에 보죠. 왜? 안 하니까. 델타 3면은 기본적으로 대란맵이죠. 왜 대란맵인가. 크, 입구가 가까워요. 그래서 치즈러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멀티를 가져가면 공성전차가 공짜. 멀티를 가져가시면 공성전차가 이런 데다가 벙커 짓고 자리를 잡고 때리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뒷마당 멀티가 파괴 가능한 바위가 있어서 아무도 안 해요. 저그도 깨야 되고 프로토스 깨야 되는데 테라는 유일하게 먼저 여기다가 지을 수 있죠. 먼저 그 뭐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커맨드 센터 사령부를 짓고, 사령부를 짓고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파괴 가능한 잔해를 부수지 않고 바로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종족이죠. 그런 종족이죠. 저고요? 좋아요. 실력이 올라가면은 지금 상황에서 맵만 받쳐준다면 최강의 종족은 저그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그가 최강입니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테라는 어느 정도 하기가 어렵긴 한데 저그보다는 쉽고 저그보다 좀 더 덜 공을 들여도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저그는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못 이깁니다. 진짜 지옥을 잘하죠. 장재호 선수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더 잘하는 선수가 있을 뿐이에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누구 못한다 누구 못한다 라고 하는데 잘하는 사람 위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제 방송에서는 누구 존나 못하네 이런 말은 제가 좀 싫어요. 게이머들끼리 하면 테란이 세죠. 아, 일단은 관문 올라가고 있고요. 예, 추천왕 라디오님 말씀대로 토스는 요새 좀 어중간해요. 게이머끼리 안 해도 테란이 세요. 왜 그래요? 테란은 좋습니다. 테란이 사기 종족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쓰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실력이 늘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정배우 메카 선수
러쉬! 자, 문제는 역장 영원히 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속이 6마리가 넘어가면은 입구 막는 역장을 영원히 칠 수 있습니다. 역장이 20초 가고요. 만화가 2초에 1 정도 차거든요. 2초에 1 정도. 아니야, 4초에 1인가? 4초에 1인가 찰 거. 어, 뭐야, 이거! 오, 역장. 역장 돈네. 저그 선수. 역장 막 써요. 깜짝 놀랐어요. 역장 왜 이렇게 많지? 역장 이상이 많아요. 정비와 메카서도 깜짝 놀랐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역장이 계속 남아요. 역장 낭비 아닙니다. 바퀴 많이 잡았어요. 지금 계속 역장 쳐서 바퀴 잡고 어차피 역장은 계속 칠 수 있어요. 바속이 많아서. 이거 지금 계속 저거가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티 올라갔거든요. 이런 거죠. 여러분, 스타크래프트2에는 절대적인 센 유닛 없어요. 조합이 강력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1 하던 분들이 하면 말씀하시는 게 항상 뭐 제일 센 유닛이 뭐예요? 제일 센 조합이 뭐예요?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스타크래프트2는 어떤 조합을 잡을 만한 다른 조합이 있고 그 조합은 또 다른 조합이 잡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높다는 거예요. 스타1 같이 그냥 솔직히 말해서 플레이그 치고 그냥 아 플레이그 아니고 그 뭐냐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난다. 플레이그 말고 그거. 플레이그 말고 그거 있잖아요. 스웜, 박스웜. 다크스웜 치고 그냥 병력 뽑으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스타크래프트2는 똑같은 인구수에서는 어떤 조합은 어떤 조합을 무조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관문 불곰이 깼다면 애전역에 다 깼을 텐데 주역자 깨니까 한참 걸리네. 아직까지 못 깼어요. 자, 곧 있으면 이제 박살나면 멀티 가져가겠죠. 자, 오, 멸자성님 나왔습니다. 탭댄스 수련생 멸자성님 나왔다 깨. 이렇게 되면 이제 가는 거죠. 가자. 출동 불멸자. 아, 도망가고 있어요. 불멸자의 베개 눌려서 바퀴들 일단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멀티 망해요. 자, 이 프로토스 병력이 가면은 여기 역장으로 입구 막히면 이 병력 못 나갑니다. 내가 왜 올라갔지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자, 일단 어? 프로토스 안 가고 있어요. 일단 아직 인간 뿌부부부부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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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 여기 역장 치면 망해요. 나와있는 병력도 프로토스가 더 셉니다. 어, 멸자성님이 안 춤추고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바퀴 망했어요. 멸자성님 앞에서 싸운단께. 이 발랑어 너무 바퀴야. 내가 불멸자를 몰고 가서 그 멀티총을 날려버리겠어. 아, 여기 이제 막히면 여기 막히면 끝나요. 아, 역장 두 번으로 막는 센스. 역장 치세요. 두 번 치세요. 아, 불멸자 형님 추가요. 일벌레 몰살 히드라 리스크가 나왔지만은 올라가요. 이거 못 막아요. 자, 미리 듣는 엔딩. 아, 근데 내 손에 장을 지지. 취지!